How are you? 휴지입니다.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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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This is 휴지 마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지입니다. 자,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시간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민들 싹 그 제 노예 1호, 2호들을 통해서 번식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했던 방식으로는 대량으로 주민들을 좀 번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무려 오늘 주민 번식 공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쫙쫙쫙 저의 노예들을 생산을 해줄 거예요. 이 주민 번식 공장 같은 경우에는 스냅제이님이 만드신 주민 번식 공장을 제가 좀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덕분에 정말 좋은 주민 번식 공장을 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놀러 가셔서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들 눌러주세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빡셌어요. 이 주민 단계나 이제 회로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 아, 이거 제 머리로 이해하느라 고생 꽤나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주민 번식 공장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저기 지금 카트 세워놓은 주민들을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이사를 시킬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민 번식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딱 이 두 마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공장이 대박인 게, 여러분들 침대가 많이 필요 없어요. 원래 제가 여기 땅바닥에다 깔면은 그만큼 침대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냅제이님이 만드신 주민 번식 공장은 침대가 딱 4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제 무한으로 거의 뭐 주민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 옮겨 봅시다. 자, 올라가 올라가, 출발! 노예요, 밟아라! 휴! 일단은 이 주민 번식 공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구색만 좀 갖춰 놓을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발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들어가, 들어가. 여기 밑에 좀비가 있나? 좀비 소리 거슬리거든요, 상당히. 딱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갔어?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이것들이. 아, 시끄러워 죽겠어. 지금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층간소음을 내고 있어. 어? 우선은, 여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7칸 정도 만들어 놨고, 여기에 이제 한 칸씩 올릴 거거든요. 주민들은 여기 계속 대기를 시켜놓으면 돼요.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번식 공장으로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가 하나 둘 셋 한 10칸 정도 올리면 됩니다. 4 5 8 9 10.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장 라인이 가동이 되거든요. 여기는 가로 8칸, 세로 4칸이거든요. 벌써 어두워지네. 밤에는 작업이 안 됩니다. 빨리 잘게요. 여기는 2칸, 그 다음에 여기 3칸. 여기에 이제 바닥을 살짝 만들어줄 겁니다. 저의 노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찹, 찹, 찹. 이런 식으로 깔아주고요. 나머지는 유리로 삥 둘러줍니다. 가로 8칸, 세로 4칸이 되겠죠? 이어주고. 이거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그 주민들 올려보내야 돼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를 딱 예쁘게 또 세팅을 해주면은 주민들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바로. 이거 주민들을 올려보내는 순간 사다리 끊어버릴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4개를 침대를 미리 세팅해놓고 여기는 그 애기들의 방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노예들이 오지게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아늑한 번식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딱 막아서 어른 주민들이 못 넘어가게 가림막을 치는 겁니다. 주민들 일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배리어 싹 쳐가지고 가둬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 한번 슬슬 올려볼까요? 얘네들이 자기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죠? 걱정하지 마. 아, 정신 나가, 프리퍼. 내가 진짜 너 왜 안 오나 했다. 으이, 크리티컬 어택. 아! 이거 야외에서 작업을 하니까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저를. 확실히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그 띵언이 딱 맞는 말이에요.
여기를 제가 알기로 다 막을 필요가 없거든요. 두 칸씩 해서 쭉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한번 올려 보내 봅시다. 자, 올라가. 미안. 내려가. 올라가, 그대로 올라가세요. 올라오세요. 쭉쭉쭉. 아우! 아, 빨리 올라가. 니네들이 올라가야 내가 작업이 된다고. 어? 올라간다. 자. 한 명 올라가고. 다음 올라가세요. 다음. 너도 가, 임마. 너도 가. 너도 올라가. 너도. Nope. 너도 올라가. Nope. 올라가. 그렇지. 아이고. 됐다. 오케이. 됐어. 여기 막고. 얘 막아야 돼, 일단은. 니네들은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 웰컴 투 번식 월드. 자, 좋아요. 레전드 각 잡혀서요. 아유, 당황하지 마요. 어! 아! 진짜 씨. 아! 자, 좋아요. 레전드 각 잡혀서요. 진짜 그래요. 이거 한 방에 성공하면 휴지가 아니지 또. 왜 개고생 안 하나 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은 또 불러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들 일하실 시간이에요. 예.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보수 보너스 3배 드리겠습니다. 까다롭게 굴지 마시고 올라타세요. 하하, 도망가지 마시고요. 지금 성가시게 하면 곤란해요. 저 지금 화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분말할 때 타세요. 진짜 좋은 말한테 타세요. 다 됐다. 야, 이거 세 마리가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었다. 진짜 레알 개가쁜 싸각이었어요, 이거. 진짜 레전드 바로 갱신할 뻔 했잖아. 절발. 이제 올려 보냅시다. 자, 올라가세요. 일할 시간입니다. 쭉. 그렇지. 올라가. 하하. 그 계속 뒤돌아보지 말고, 그 미련 갖고 있는 그런 표정 짓지 마. 어차피 너는 이제 여기 들어온 이상,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 뭘 빼려고 그래. 내가 보수 3배 두둑히 챙겨준다고 했지. 올라가, 어서. 좋아. 그렇지. 빨리 가져와. 빨리 올라가. 빨리 들어가. 됐어. 성공.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거의 성공이에요. 자, 얘네들이 자고 있을 때 저는 미리 좀 작업을 해둡시다. 이거 얘네들이 안 일어나는 게 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몬스터들이 제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다 랜턴을 딱 깔아주고요, 밝게. 이 어른 주민들이 절대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애기만 딱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어. 차라리 밤에 작업하니까 편하네,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얘네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죠? 저는 빠져나갈 수 있고. 하하하하. 이거 침대 설치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거든요? 깔아주고 됐어. 어우, 힘들다, 힘들어. 그 다음에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요렇게 쫙 깔아주고. 뭐야 마녀는 또 왜 갑자기 젠됐어? 아우! 아니 왜 갑자기 레이드예요 이거? 뭐야? 죽어. 아니 이거 공장 만드니까 갑자기 뭐 애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냐? 잠깐 해프닝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와 벌써 느낌 나네. 대박. 개멋있는 거 같지 않아요 벌써부터? 이제 저희도 슬슬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야죠. 예. 언제까지 일일이 손으로 해야겠습니까? 하나, 둘, 세 칸, 네 칸. 여기다가 일단은 땅을 파주고요. 울타리 문을 여기다 이렇게 깔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딱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반대로 이렇게 설치해서 요런 모양으로 울타리 문이 예, 만들어지게 세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한번 흘려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보이시죠? 딱 막히는 거. 이거거든요. 아, 됐다. 여기다 물을 꺼내놓으면은 이제 애기들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탁 떨어져서 흘러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좀 예쁘게 보려면은 주변을 좀 파긴 파야 돼요, 여기를. 자, 여기 딱 한번 싹 파져가지고 애기들이 못 올라가게. 아, 요런 느낌?
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우선은 오늘은 이 완성하는 거에 목적을 좀 둘게요. 여기도 이제 마코스 여기를 이제 깔끔하게 다 닫아주면은 오케이 완성각이 보인다. 컸다. 오케이 다음 날에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바닥을 호퍼로 좀 해놓으시던데 나는 모를 때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답이야. 여기를 파놓고 여기는 호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무슨 기계 같다 진짜. 야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이 말이 휴지가? 대박이긴 해. 이 사다리를 싹 제거해 줄 겁니다. 깐트롤로 다시. 그 다음에 사다리를 요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 저만 올라갈 수 있게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끈끈이 피스톤을 설치를 해서요. 낮이 되면은 문을 딱 잠그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설치를 딱 해주고 햇빛 감지를 놓으면 요런 식으로 쫙 문을 막습니다. 신기하죠? 자 됐어요. 이제 진짜 완성됐습니다.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빵을 먹이면요 이 주민들이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이게 또 애기 침대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또 침대를 찾아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애기들이 여기 밑으로 슝 퐁동 빠져서 밑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낮일 때는 이렇게 문이 닫혔다가 밤이 되면은 문이 열리면서 애기들이 떨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좋아요. 됐습니다. 저의 본격 노예 왕국 건설 시작해봅시다. 밀을 싹 해가지고 빵을 오지게 만들어서 넘길게요. 어차피 빵만 많이 먹여 놓으면은 알아서 예 이제 번식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캔 밀들을 전부 다 빵으로 만들어서 주민 번식 공장 가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노예들이 지금 빵을 달라고 엄청난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아유 보채지 말어. 안 그래도 너희들은 하루 종일 일하게 될 거니까. 자자자자자 열심히 나를 위해 일을 해줘요. 애기 나왔습니까? 꼬맹이 나왔나요? 어 나왔다! 애기 주민! 자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애기들이 지금 애기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이제 밤이 되면은 이 자기 위해서 애기가 이 침대로 딱 넘어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구멍이 쏙 뚫려있기 때문에 밑으로 슉 퐁 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애기 침대랑 다섯 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침대 소유권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백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하여튼 이제 뭐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밤이 되는 순간 요게 문이 싹 열리면서 애기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퐁당 하고 빠지겠죠. 자 밤이 됐습니다. 어? 뭐야 너 어케잔누. 아 이거 뭐 상관없어요. 이게 가끔 이렇게 넘어간다고는 해요. 낮이 되면은 이 엄마 아빠 만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쏙 퐁당 쏙 빠집니다. 넘어가나요? 애기야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응. 와 보셨어요? 이렇게 퐁당하고 빠진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알아서 이제 밤이 되면은 가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야 이거 미쳤어.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든 것 같긴 해. 자 밤이 되자마자 밑에서 또 뚝 떨어졌죠? 밤이 되었기 때문에 햇빛 감지기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내려갈 겁니다. 열려라 참깨. 좋아. 됐다. 아 진짜 완성했다. 아 이제 저는 이제 걱정 끝입니다. 노예들이 알아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두둥.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민 번식 공장 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절벽집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갱신했습니다. 진짜 빡세요 만들기. 뭐 고수분들이야 이런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겠지만은 저 같은 마린이에게는 말 그대로 챌린지 그 자체였습니다. 어쨌든 완성을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아 이렇게 좋은 주민 번식 공장 만들어주신 스냅제이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대휴지의 시대다. 두둥.
감사합니다.